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만사를 손바닥처럼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원수의 계략을 이길 길을 이미 과거에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과거에 예비해 놓았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기적을 적어놓은 것은 이것을 보고 현재에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 물이 나오는 이야기를 적은 것은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신분증이 이것이다, 내 실력이 이것이다, 옛날에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필요하면 내가 이것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갖고 계심으로 여러분 환난과 공고 가운데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쓰러질 줄 알면은 그런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히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깨달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오라버니의 죽은 사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죽어서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일찌감치 살려놓을 것이지 죽도록 유대 땅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죽었다는 소문 듣고 올라와서 공동묘지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그를 살려놓습니까? 그것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친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실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무덤 문을 옮겨놓으니까 썩은 냄새가 확 나는데 그 앞에 주님이 서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신 것과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심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서 나서려 나오라고 하니까 죽은 자가 순식간에 살아나서 수의를 입은 채로 걸어나왔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럴 때마다 뭘 느끼냐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은 확실한 것이다. 증거 같습니다. 의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500여로 5천명이고 12바구니 남긴 것도 왜 예수님이 구태여 그렇게 기적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무 걱정 많이 하므로 예수님은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하는 같은 기적을 오늘날 또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하는 신분증, 자격을 알고 나면은 그를 통해서 더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처럼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성경에 주님은 고난 가운데 빠진 백성들을 쉽게 건져내셨으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고 어떻게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날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이유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어버리고 없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살아있다. 지금 있는 우리도 살아있고 지나가버린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많이 했는데 마귀가 자꾸 우리 곁에 와가지고 거짓말이다, 너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렇게 마귀가 자꾸 꿰는데 마귀의 말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에게 이 심을 가져오면 꼭 물리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꼭 물러갑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잠자기 전에 침대에 그냥 들어눕지 않습니다. 침대에 가서 침대를 손을 잡고 꿇어 앉아가지고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붙어있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면은 어떤 때는 귀신이 내 몸을 통해서 고통소리를 내면서 온몸이 전율되면서 떠나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하면 헛구역질이 배속에서부터 넘치게 나옵니다. 물러가! 구역질이 나오니까 말이 잘 안 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물러가! 그럼 나중에 깨끗이 나가버리면 상쾌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강단에서 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제 나이도 먹고 졸업도 했으니 욕할 사람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시름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그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자만 악마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할 뿐 아니라 마귀도 항상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같이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 붙들어 주심으로 걱정할 것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을 알고 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해서 일일이 맡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일을 맡기기를 바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함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맡겨라. 너 혼자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소. 네가 맡겨야 내가 알아서 하지. 맡겨라.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요. 내가 왜 맡겨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맡기라 그러면 얼른 맡기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맡기고 이것도 맡기고 이것도 하십시오.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 맡겨놓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맡겨라. 그러면 내가 맡아서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허물, 질병, 저주, 고통, 절망, 죽음을 다 짊어지고 마지막에 외친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님이 꼭 그 말을 성령으로 하십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해서 몸부림치면 주님께서 내 말 들으라. 내가 내 고통을 다 맡았다.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믿고 감사만 해라. 믿고 감사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신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커져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은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믿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꼭 도와주십니다.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도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 반드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갑시다. 왜요? 주님 없이는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 좋은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 나쁜 마귀는 나쁜 것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주시는데 조건이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성경에 말한 것입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제물로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고 경외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겠느냐. 오랜 세월 동안 마귀가 너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말해서 그것을 듣고서 따라서 말을 했기 때문에 내 세뇌가 되어서 부정적이 딱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새로운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 되도록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늘 외우고 마음에 꽉 차게 하시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래도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뭐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게 없어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성공한다. 기적이 일어난다. 말로 시인하고 다니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장난같이 느끼지만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을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했으니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지요? 믿는다고 말을 하라고요. 말만 하면 말이 믿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잔소리하지 마라. 이 병이 나을 줄 믿는다. 이 사업이 이번에 이루어질 줄 믿는다. 성공할 줄 믿는다. 말을 하라고요. 믿는다고 그 다음 말을 계속 흥얼거리고 다니면 보고 믿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 보고 믿고 말하라. 자꾸 그렇게 하면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 생애 속에 무슨 일이 생겨도 여러분은 잘 될 것을 바라보고 믿고 말하면 성령이 와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허감의 깊음이 있고 파멸될 곳에 와서 새가 날아치듯이 hovering over 거기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냥 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말을 하면 뒤를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병이 물러가라 하면 성령이 물러가라는 그 말을 따라서 병과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물러가라 성령께서 따라와서 어려움을 물리치는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를 따라서 성령이 와서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감이 깊은 무에 있을 때 성령은 운행하고 계실 때 주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빛을 만드는 것입니다. 궁창이 생겨나라 하니 그 말씀을 따라서 궁창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만들어 놓은 이 세계에 변화시키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할 차례가 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말을 따라 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좋은 일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바라보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을 고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뭘 믿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경험으로 생각하고 도저히 안 된다, 할 수 없다, 기적을 믿지 않지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까지 왔을 때 모세 한 사람 내놓고 모두 다 못 건너간다. 강이 우리를 막고 있고 애굽의 대군대가 뒤에 와 있으니 다 죽는다. 항복하고 도로 애굽으로 종살이 가자.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보니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모세만 혼자 믿었는데 그 믿음은 기적을 전제로 한
말인 것입니다. 홍해수가 갈라져야 되는데 기적 아니고 갈라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믿은 대로 될지어다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를 건너듯이 다 건너갔고 그들은 애굽 사람에게서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적이 여러분 보통 때나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믿으면 기적을 오늘날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꼭 믿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성경에는 누구든지 이 산들에 명하여 조용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로님들만 보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평신대는 여러분 보고 누구든지 이 산들에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랴. 그대로 돼야 되고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좋은 날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좋은 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날개를 치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은 바람과 같다. 볼 수 없고 붙잡을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와서 성령은 역사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중생의 은혜를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여러분에게 24시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그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그 문제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매달리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님 말씀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입술로서 말하는 말을 따라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입으로 말을 하면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입술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있지 말고 늘 좋은 말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원수들의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창조적인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고 믿고 찾으면 예비한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박하는 마귀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고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현재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같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가 되어서 여러분과 이 자리에 같이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가정교사라는 말인 것입니다. 가정교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 성령은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을 다른 보혜사 성령은 구하면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있는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고 타락하고 심신이 병들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사업에 무너지고 죽음의 절망에 처한 이런 이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고 성령이 같이 계신 거룩한 사람이 되고 병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고 장수의 은혜를 받고 한인마다 이미 승리하고 축복받은 것을 믿고 성공하고 오래 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이 된 것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거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새로운 신분을 마음속에 늘 외우고 시인하고 나가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고 어떻게 할까를 예비해 놓았고, 여러분이 그 예비해 놓은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비해 놓은 것을 찾으십시오.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시인하면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줄을 이어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지도 않았었습니다. 멸시하고 천대받지도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서 만세전에 여러분을 아시고 주님이 부르셔서 택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비하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주님이 주시는 변화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가로막아도 그는 물러서지 않고 주님께 전진하여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소원에 응답하심으로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개혁의 깃발을 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루터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다가 깊은 고뇌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자발적인 행동에 의해서 복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즉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 우린 축의 부흥성의 강사였던 김충근 장로님이 74세의 높은 연세에도 하나님의 도구로 엄청나게 힘있게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바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 때 기독 학생회장을 했다든가 아니면 미국에 와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최우수 교수로 뽑혔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어떤 배경은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76년 37살의 나이에 간경화와 간염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 이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 한번 매달려보고 죽자. 그래서 빅베어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52페이지에 달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철저히 옛사람이 죽는 회개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또 척추 골수암으로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있을 때 자신의 교만을 깨어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품으며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충근 장로님보다 영어를 더 잘하고 김충근 장로님보다 스펙이 더 좋고 또는 더 의지가 강하고 더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이 김충근 장로님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은혜를 받아야 올바른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열등감이 나오게 되고 교만이 나오게 되어서 올바른 방향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이루어가다가 내가 좀 더 잘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는 금방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남들보다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스펙이 좋아서 그래서 잘 된 거야 라는 교만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변화를 이루어가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반대에 부딪히면 고난이 다가오면 야 이거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거야, 내가 실력 없어서 무시를 당하는 거야, 스펙이 나빠서 그래, 뭐가 어째서 그래,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열등감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어떤 교만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떤 열등감도 극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푯대를 향하여 똑바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붙들고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자랑하는 그런 좋아하는 것들을 배선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탁월한 지식, 그리고 강력한 의지,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자같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기록한 하나님의 성경에 최소한도 여섯 번은 자신의 간증을, 회심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또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전에는 포행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였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지금은 가장 작은 자 같은 자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실천신학대학원 은준관 총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영적,
피로증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수많은 좋은 설교를 듣고 또 봉사와 전도도 하는데 왜 영적으로 피곤한가? 은중관 총장님은요, 지금 한국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최대 위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개별적 신자의 만남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신앙의 채널이 깨어지고 그 깨어진 자리를 종교성이 대체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받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교회 일을 하고 있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피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파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고 멋진 파도타기 장비와 옷만을 구입하는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모양,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직분만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의 인생이 올바르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 말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하고 세상의 그 악한 방법으로 똑같이 성공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은 놀라운 변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올바른 변화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 되게 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올바른 변화는 어떤 변화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변화, 하나 되게 하는 변화. 정신과 의사인 이무석 교수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은 소설처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나온 한 사례입니다. 한 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노름으로 재산을 날리고 부인과 자식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다 고개를 가로뒀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봤자 달라질 게 있겠어? 회의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자네 교회에서 목사님 뭐라고 가르치던가? 그러니까 이 주정뱅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질문하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 뭐 잘 착하게 살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냥 좋은 말씀하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친구가 또 묻습니다. 그럼 성경은 누가 썼다든가? 그는 당황하면서 아, 잘 모르겠는데. 친구가 다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질문을 했지만 그의 대답은 모두가 신통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에 다니면서 자네가 배운 것이 뭔가? 그러자 이번엔 술주정병이었다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다네.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은 술 생각이 나지 않아. 그리고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달려갔는데 지금은 집에 빨리 가고 싶고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해 다녔는데 지금은 나랑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기다린다네. 그리고 아내도 전에는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퇴근할 무렵이면 대문 앞까지 나와서 나를 기다린다네. 때때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말로 설명하거나 이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과 생활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지적 만족으로 아니면 외적인 어떤 허구를 가지고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분과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을 경험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새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를 통한 이스라엘의 2대 개혁이라고 불리워지는 변화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개혁은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개혁이고, 요시야 왕이 어느 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개혁을 이룹니다. 두 번째 개혁은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근데 요시야의 개혁은 사실 끝으로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고 실패하는 개혁이 되었고,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개혁의 차이점은 느헤미야의 개혁은 저변 확대에 성공하여서 하나 된 공동체가 이루어진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특별히 3장 같은데 보면 누가 어디를 건축하고 누가 문짝을 달고 누가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누가 성벽을 건축하고 누가 중수를 하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잔뜩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적힌 지파와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모든 사역을 행할 때 혼자 하게 하지 않고 둘 이상씩 함께 팀을 이루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은 변화를 이루는 주도권을 갖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좋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가 되는 일에 적극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누군가 날 데리고 가 달라고,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하지만 마시고, 그렇게 기다리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공동체, 구역, 기관, 교구,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 되려고 할 때, 그때 나의 인생에도,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사업에, 직장에, 내 학교, 유학, 모든 이민 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변화가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교육자, 장로님들, 구역자님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와서 날 도와주겠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제자훈련, 성경공부 이런 일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라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 여러 가지 봉사나 활동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하는 변화를 잘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같이 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0월달 한 달 동안에 선교 이 헌금 작정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없는 분은 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감동을 받은 분 가운데 두 분이 안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이런 거 안 써도 그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끝까지 못 갑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못합니다. 변질됩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 묶어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가 없고 중간에 변질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하여 믿음의 공동체 속에 우리를 묶어주셔서 우리로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이루어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자라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올바른 변화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올바른 변화는 어떤 변화라고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변화. 젊은 남녀가 결혼하는 예식을 볼 때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희망이 넘칩니다. 그렇지만 희망찬 결혼식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을 잃어버리는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힘들게 공부하여 드디어 학위를 얻고 기쁨과 희망에 부풀어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행복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직분도 받습니다. 그럴 때는 막 기쁨과 희망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복된 삶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성장하며 좋은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려면 한 번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좋은 변화를 이루는 삶이 되려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이 40세에 전남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유명한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500여 권이나 되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정약용은 서울의 홍씨 부인과 아들 여섯, 딸 셋을 두고 유배를 왔습니다. 근데 그 유배 중에 아들 넷이 죽고 딸이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두 명의 아들, 탁연, 탁유, 이 두 아들에게 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패족이니까, 귀양을 갈 만한 패족이니까 우리가 잘 처신하여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독서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읽었던 책에 대한 서평을 쓰고 또 반드시 읽어야 될 책 목록표를 써주고 또 우리는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닥치는 법도 쓰고 뭐 채소 키우는 법도 쓰고 과일 재배법까지 쓰고 그러니까 500여 권의 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유배가 있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약용은 탁월한 인물이 되어서 선비로서 수원 화성을 쌓을 때 기중기를 만드는 등 정말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가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내가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느냐에 관심을 더 많이 갖습니다. 대개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느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는 인생을 삽니다. 항상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남이 자기에게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막 휘둘림을 당하는 거예요. 뭐 누가 나한테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를 발견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은 우월감이나 교만과 다릅니다. 우월함이나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기죽고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큰 집에 살고 뭐 이런 것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왔는데 갑자기 그 사람 차 옆에 더 좋은 차가 딱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완전히 김새는 거예요. 오늘 은혜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존감이 아니에요. 자기가 영어 잘한다고 막 큰 소리 치는데 자기보다 영어 더 잘하는 사람이 옆에 나타나면 깨갱 그러고 그냥 아무 말도 못 해버리는 이런 거. 이 우월감이나 교만은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연약한 것이고 힘든 것이고 휘둘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로 서게 되면 내 안에는 자존감이 회복되어집니다. 자존감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천인이 나를 핍박하고 만인이 나를 대적해도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끄떡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변화의 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잘났다가 아니라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너보다 낫다가 아니라 나는 의미가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날 위해 보내줄 만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의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런 자존감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남의 말에 의해서 남과 비교함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 이 사람은 의미와 가치를 향해서 끝까지 올바른 변화를 이루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사람이 됩니까?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서 우물가의 여인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자존감을 잃어버렸어요. 다섯 번 결혼하고 여섯 번째 남자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입바가 싫어서 사람들의 눈초리가 싫어서 아무도 물길러 우물가에 나오지 않은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치는 정오에 물을 길러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다리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며 이 여인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상에 금방 사라져버릴 세상의 물과 같은 은혜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은 생수와 같은 은혜를 이 여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자존감이 회복되어지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니까 자기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얼마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부딪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볼지라도 내가 돈이 없다고 영어를 못한다고 이민생활 짧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몸이 약하다고 등등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날 위해 내어주시고 나를 의미있게 가치있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의미있는 사람이야. 난 가치있는 사람이야. 내 자존감을 회복하여 담대하게 감사와 감격 속에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앞으로 갈수록 교회 외적으로 안티 기독교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교회도요, 그 안티 기독교들이 공격하는 말, 때때로는 맞는 말이 있어요. 겸손히 받아들이고 또 우리도 고칠 걸 고치고 더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비율을 100% 맞춰준다고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교회 헌금 나오는 거, 그 주에 나온 거 100% 다 세상에다가 다 기부하고 다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안티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족하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한 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내적으로도 자신의 명예와 권력, 기득권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전 투구에 참여하는 지배적인 소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창조적인 소수가 그리운 때가 되어집니다. 갈수록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정말 변화하는 믿음, 변질되지 않고 변화하는 올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채워지는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 주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변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변화, 이 올바른 변화를 이루어 변질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순복음교회는 1750 노스 에즈먼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913-4499 나성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1266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강성주 목사가 담임으로 심어하는 한사랑 교회에서 이은수 목사와 함께하는 총동원 주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예배는 이은수 목사의 간증과 찬양 예배 콘서트로 드려집니다. 일시는 11월 3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한사랑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469-1781, 714 지역 469-178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나눔의 집 창립 2주년 기념 자선음악회가 한인 노숙인 쉘터 기금 마련을 위해 열립니다. 일시는 11월 3일 주일 오후 6시며 장소는 퀸즈 중앙 장로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8-683-8884, 718-683-888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드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